5.18 민주화운동 기간에 광주에서는 3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치고 또 죽었습니다.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봐야 했던 의료진들에겐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5.18 39주년을 맞아 광주 MBC는 국가폭력의 목격자였던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을 위해 헌신했던 의료진들의 활동과 증언을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호 씨는 아직도 39년 전인 1980년 5월 18일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조선대 의대생이던 이 씨는 체육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다 금남로에서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계엄군들이 나타나 이 씨를 군홧발로 짓밟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 잘못 안 했는데 갑자기 부대가 시민들을 그냥 쫓아봐 봐봅니까? 이렇게 숙여주셨는데 그 공수대 세 명한테 발각 돼가지고 굉장히 뜨거 맞았거든요. 부를 뜨거 맞아가지고 제가 체장이 다시 파열됐는데 혈압이 떨어져 생명이 꺼져가던 이 씨는 국군 통합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에야 가까스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막 토하고 혈압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있기는 이성 된 것까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성해갖고 통합병에서 맨 처음 수술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계엄군은 아무 죄 없는 광주 시민들을 쫓아가 무차별적으로 곤봉을 휘두르고 군홧발로 짓밟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잔인해진 계엄군은 마침내 총에 대검까지 꽂아가며 학살에 나섰고 광주 시내 병원 응급실에는 중상자들이 물밀듯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심해지죠. 단순한 타박이 아니라 뭐 두개골 함몰, 뭐 사지 뭐 골절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심한 정도까지 오게 되고 인정사정 없는 공수부대의 무차별 폭력에 목숨을 잃은 이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차별 구타를 당해 기독병원으로 옮겨진 김경철 씨는 5.18 최초 희생자로 기록됐습니다. 그런 군인들 손에 순식간에 눈 한 번 깜빡했어요. 공무원으로 맞아서 개파들께서 맞았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혀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데 계엄군이 주둔하고 있는 조선대병원을 제외한 전남대병원과 기독병원, 국군통합병원 등에는 부상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응급실이 가득 차는 바람에 병원 복도까지 매트리스가 깔렸습니다. 환자는 막 실려 오는데 뭐 침대가 막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더 이상 어떻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기 저 복도에다가 그 이제 야전용. 하지만 계엄군에게는 병원마저도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전남대병원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총을 쏘고 병원에 들어와 의료진을 위협했습니다. 폭격을 하더라도 십자가가 있으면 폭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때 공수부대는 그 응급실 앞에 최루탄을 두 방을 쏘는 애들입니다. 당직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뭐 윙 소리가 나더만은 그 소리가 나더만은 그 최루탄을 두 발을 바로 응급실 안에다가 투척을 해버렸거든요. 열흘간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에 희생당한 광주 시민만 3천 명이 넘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선 환자들을 통해 계엄군의 잔혹함을 마주했던 의료진들. 39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잔인했던 기억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